70을 앞둔 나이에도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기만 해도 흥이 넘치고 웃음꽃이 절로 피는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웃음교실인데요.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 보이네요. 무료 웃음교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또 즐기고 밥도 먹고 춤도 추고 신나게 노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울했던 분들, 왠지 좀 나 건망증도 있고 왠지 삶이 재미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노는 곳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웃을수록 치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데요. 이곳에 매주 발도장을 찍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되찾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내 삶의 그 에너지가 이곳에서 뿡뿡 솟아나고 있어요. 부단한 노력으로 삶의 행복을 되찾았다는 안숙희 씨.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스트레스도 풀고 뇌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웃는 시간을 꼭 가진답니다. 모두가 수업에 푹 빠진 이때 교실을 나서는 안숙희 씨.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한 안숙희 씨의 건강 한수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숙희 씨. 참 흥이 많으시네요. 이렇듯 매일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녀이지만 과거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9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그 침울하고 어떤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내 그 이런 그 깜박깜박하는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반평생을 함께 보낸 남편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아득함과 그리움으로 몸부림쳤던 세월이었죠. 그때부터 자꾸 깜빡거리는 게 심해지고 기억력 자꾸 없어지고 이름 잘 생각 안 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둔 사실을 잊고 집을 나선 것만 수차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도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자꾸만 흐려지는 기억력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는 안숙희 씨.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혹시 치매 아닐까? 보건소 가서 또 치매 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검사 받고 조사 받고 머리 했더니 경도인지 장애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치매의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녀. 사는 게 즐거우니 웃음도 많아졌다죠. 그녀의 뇌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줬다는 이것. 웃음 교실에서 포착된 안숙희 씨의 뇌 건강 루틴을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건강한 변화를 도와준 든든한 조력자라는 이것. 웃음 교실에서 포착된 안숙희 씨의 뇌 건강 루틴을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건강한 변화를 도와준 든든한 조력자라는 이것. 이제 그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포스파티 질센이라는 것인데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뇌 건강을 되찾은 안숙희 씨의 건강 한수. 포스파티 딜세린이란 무엇일까요? 포스파티 딜세린은 줄여서 PS라고도 부르는데요.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구성 성분으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지질은 신경세포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 신경세포막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뇌 세포막 인지질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성분이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화되는 세포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뇌 신경세포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건강해지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뇌 세포막의 주요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의 양이 감소하면서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의 감소는 뇌의 신경세포 손상을 촉진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지장애를 가져오고 치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노화로 인해 부족해진 포스파티딜세린을 외부로부터 꾸준하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보호할 뿐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를 강화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포스파티딜세린. 실제로 건강한 노인들에게 15주간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시키자 기억력과 관련된 능력들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뇌건강관리법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사는 게 힘든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 외웠어. 오, 지금 시집 읽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인지 지능의 그 기능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꾸준히 책을 읽고 문장을 외우면서 뇌에 자극을 주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따님한테 전화 한번. 가만히 있어봐. 딸 전화번호? 과연 숙희 씨는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게 맞나?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 소라 핸드폰 아니에요? 맞아, 엄마. 오, 엄마가 눌러봤어. 제 핸드폰 전화번호, 소라 번호를 내가 외우나 하고. 첫 번째 테스트, 가볍게 통과. 그러면 지금부터 구구단 대결을 시작할게요. 네. 87. 56. 56. 89. 64. 아, 63. 89, 63. 72. 아, 89, 72. 39. 27. 27. 안숙희 씨 승리. 이처럼 탄탄한 기억력을 뽐내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치매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파킨슨의 치매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근데 고모들하고 참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한 번은 치매로 돌아가시고 막내 고모가 지금 두 분 지금 치매로 중증 치매로 지금 앓고 계세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어머니마저 치매로 세상을 등진 뒤 치매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절실하게 애를 써왔다는 숙희 씨. 밥 좀 먹어볼까?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식단입니다. 예전에는 맵고 작고 그 건강하지 못한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었어요. 지금은 건강한 식으로 제철 야채 또 이렇게 단백질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혼자 먹는데 이 정도면 잔치상 아닌가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입니다. 아, 맛있겠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수키 씨의 뇌 건강 노하우라죠. 여기에 그녀만의 철칙도 있습니다. 맛있어. 오래 씹으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래 씹어서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많이 씹어 먹을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죠. 무엇보다 식사 후에도 잊지 않고 챙기는 건 안숙희 씨의 뇌 건강에 도움을 줬다는 포스파티 딜세린입니다. 뇌 건강은 하루라도 일찍 관리할수록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습관처럼 챙기고 있다는데요. 제가 혈관성 치매 가족력도 있고 당뇨, 고지혈증도 진단받은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인지력과 기억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는 포스파티 디셀린이에요. 빠르게 흐려지는 기억력과 인지력을 붙잡기 위해 선택했다는 포스파티 딜세린.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 더욱 도움을 준다는데요. 은행잎 추출물은 예로부터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세포 보호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은행잎 추출물은 경도 그리고 중등도 치매 환자에게 섭취시킬 경우 노화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에서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포스파티 딜세린과 복합된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하자 기억 성능과 기억 작업 성능의 속도가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3주간 포스파티 딜세린을 섭취시킨 뒤 뇌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3주 전보다 뇌 활동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